방금 온 사람 연예인일까요? 담요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치고 오신 여자아이돌분이 계셨는데 예, 님. 감사합니다. 언니 방금 온 사람 연예인일까요? 연습생. 연습생? 사장님이 그분을 제일 잘 하시는데? 생각보다 연예인을 직접 봤을 때 알아보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. 입고 다니는 모습이 연예인 같다, 마른 체형 같은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연예인 같다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, 그렇게 따지자면은 꽤 많이 본 것 같아요. 무대 옷으로 입으시고 담요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치고 오신 여자아이돌분이 계셨는데 예, 님. 5분 동안 매장 안을 엄청 빙글빙글 돌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갑자기 엄청 굳은 결의를 한 듯이 저 오늘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니 고구마가 달구마라는 고구마 식빵을 사가셨던 기억이, 아까 머리 긴 사람 연예인 아니냐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했더니 씨 아니시냐 라고, 최근 머리 스타일이 되게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. 아니 그거 커플도 박 썼어요? 저 없이 생일 카페 해서 어떡해요? 바로 앞에 소속사가 있다 보니까 그 소속된 연예인들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팬분들이 직접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생일 이벤트를 해도 되겠냐. 그 전날에 미리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DP 같은 것도 하시고 막 컵이랑 사진 같은 거를 저희한테 주고 가세요. 음료를 시키시면 이걸 하나씩 다 주면 된다고. 그 다음날부터 저희는 그 받은 컵이랑 포토카드를 같이 연예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다른 팬분들에게 음료를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나씩 드리는 방식으로 생일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와서 팬분들이 음료를 시켜먹고 이렇게 생긴 사진들이랑 같이 나눠주세요. 저희 파리바게트만의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.